안녕하세요. 프라이밋셋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고지사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지 위반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림 위반에 대한 효과인데요. 이 부분은 회사가 고지사항의 고지 위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보험회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보험회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위반했던 항목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한 달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달은 고객이 청약철회랑 같은 기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지 위반했던 항목을 알게 되면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일 때. 네, 이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계약자나 혹은 피보험자가 고지를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그 부분을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그럴 때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제가 예를 들어서 위에 용종이 있는데 이걸 고지 안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3개월이나 혹은 1년 있다가 이게 암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못 해준다는 거죠. 물론 연관성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하고 해지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보험금 지급이 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했을 경우에는요, 여태까지 됐던 기납입보험료를 다 돌려줬어요. 5년 치면 3년 치면 고지입했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줬는데요. 지금은 그 전에 하도 그런 부분에서 FC나 아니면 계약자분께서 그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고지를 안 해서 나중에 FC가 고지를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강제 해지당해도 여태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는 다 주기 때문에 고지 안 하셔도 그렇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고지 위반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제 해지를 당하면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준 게 아니고요. 해지 환급금으로 주기 때문에 3년이나 5년 있다가 해지하면 솔직히 10%나 20% 내외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보험회사가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고 해지 환급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변경사항이 2011년도인가 이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의 증가에 관련된 경우. 이 뜻은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인데 그런데 고지를 직업적으로 고지 제대로 안 하고 뭐 사무직에서 일했다. 그래서 나중에 솔직히 골절이나 상해로 다칠 확률은 사무직에서 일하신 분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더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지 위반에 대한 부분이 직업이나 병력이나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요소가 나중에 보험 지급할 때 어떤 관련된 부분이 많다, 높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한 달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으세요. 직업이나 뭐 어떤 기존에 있던 병력이나 뭐 질병이나 뭐 병원 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지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잠을 진짜 못 자다시피 불안해 하신 분들 계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 2년 이내 고지를 해야 되는데 뭐 5년 이내, 6년 이내 그 전에는 고지해가지고 진짜 정기감 불안보다 아니면 거절된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알림 고지 위반에 대한 효과를 보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